전율 잊지 못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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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름 판단일지라도 사랑일 것만 같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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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택했던 그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노래 실패하면 사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이렇게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 소송 우리가 물어주고 나오면 돼 네, 자 계속 야. 김태훈 오승훈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장재영 정재윤 대 우순실 김희진 자 먼저 오실 두 분입니다. 우리 정재윤 씨와 장재영 씨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셨어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오랜만이에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아니 정재윤 씨는 진짜 그대로예요.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굴 신체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. 공부도 많이 하고 아니,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피부 관련 자격증만 네. 국내외 12개래요. 그러니까요. 와. 네. 전문가세요. 야, 그렇죠. 네. 가볍게 우리 주부님들이나 또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 집에서 꼭 에스테틱 이런 데 안 가더라도 그래, 네, 네. 딱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어. 이런 데가 늘어져요. 이제 나이 들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 이렇게 끼고요. 네. 루션을 하고 크림이랑 뭐 이런 거 다 발랐잖아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. 바른 다음에 미끄럽게 해야 돼요. 그 대신 그냥 맨 얼굴에 하시면 안 되고요. 아픈데? 바르고 나서 좀 세게 하셔야 돼요. 돈 안 드리고 네네. 이러면 네. 좀 탄력이 생기는 그럼요. 거예요. 이중 턱을 방지하는 야, 네. 진짜 돈 안 드리고 아주 좋은 정보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장재영 씨. 네. 지금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? 아 예. 그 강남권에서 150평짜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강남 메뉴가 뭐예요? 어디요? 예. 그 호텔 측에서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랑 피자, 그다음 파스타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. 네. 이거 한번 해 줘요. 왜요? 이거 한번 해줘요. 이거 임팩트 있게. 코봉이. 여러분,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, 이걸로 파스타를 이렇게. 농담입니다. 농담이에요. 자,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맞설 네. 팀입니다. 우순실, 김희진 씨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순실 씨 하면은 잃어버린 우산이 참 유명한데 그렇죠? 이 노래 때문에 조금 예.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? 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. 근데 그 제가 한양대 작곡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.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. 또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.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 그렇죠. 예예. 예.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실 씨의 네. 파트너 김희진 씨. 네. 네. 포크계의 아이유.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.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아 그러니까 포크계 7080계 예, 예. 네 그쵸. 나이는, 아이유 말고 어른이요 하면 돼요. 포크계 어른이요.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요. 네, 네. 포크계의 네. 어른이요. 자, 네.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 씨하고 우리 장재영 씨 갈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뿌듯해 만남.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.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잊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일랑 생각지 말아요